핵의학이란 방사성 동위 원소에서 나오는 방사선을 이용해서 질환을 진단 및 평가하고 치료하는 의학의 한 분야를 말합니다. 핵의학은 임상의학과 핵물리학, 방사선 생물학 등의 기초 학문이 융합된 의학의 한 분야로 세포 또는 유전자 수준의 정보를 파악해서 개인별 맞춤형 치료를 완성할 수 있는 미래 첨단 의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극소량의 방사선 물질을 환자에게 직접 주사하여 환자의 몸에서 나오는 미량의 에너지를 통해 원하는 장기의 기능 등을 영상화하는 검사입니다. 흔히들 영상 검사로 알고 계신데 환자의 혈액을 뽑아서 미량의 방사선 물질을 묻혀 체내 물질을 조사하는 검사 역시 포함이 됩니다. 사용하는 물질에 따라 검사뿐 아니라 여러 가지 질환의 치료에 이용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엑스레이나 CT는 방사선이 기기에서 나와서 우리 인체를 통과한 후 다시 모여 영상을 만들게 되는데요. 하지만 핵의학 검사는 기기에서 방사선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 감마라는 방사선을 넣어 몸 안에서 발산시키게 해서 기기를 이용해 발사된 방사선을 다시 모아 영상화합니다. 사용되는 방사선 물질에 따라 감마 카메라와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즉 PET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감마 카메라는 사용되는 기술에 따라 단일 광자 단층 촬영, 스펙트로 부르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감마 카메라는 엑스레이처럼 평면 영상을 얻고 스펙트는 CT처럼 3차원 영상을 얻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마 카메라는 어떤 물질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뼈, 폐, 간담체, 염증, 종양, 뇌혈류 등의 특정 장기의 기능을 특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의학 분야는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고 그 변화의 속도도 그만큼 빠른 분야라 할 수 있는데요. 과거에 유행했었던 재래식 뇌스캔은 현재 우수한 해상력을 보이는 CT와 MRI에 그 자리를 내주었고 뇌혈류나 대사가 측정 가능한 단일 광자 단층 촬영과 더불어 종양의 FDG PET은 획기적인 발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질환을 진단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암, 근골격계 질환, 심혈관, 신장, 뇌질환뿐 아니라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감염병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영상검사 등에서 병변이 육안으로 확인되기 전에 병의 조기 진단에 유용합니다. 핵의학 검사는 방사성 의약품을 액체 형태로 만들어 혈액 속에 집어넣어 검사하는데요. 혈액을 타고 흘러간 방사성 동위 원소는 검사하고자 하는 부위에부터 방사선을 발산합니다. 검사의 특성상 방사성 동위 원소를 몸에 집어넣어야 하는 만큼 환자는 피폭이라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CT, 엑스레이 등에 비하여 엄청나게 많은 방사능에 노출이 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우려를 합니다. 그러나 핵의학 검사는 극소량의 방사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방사선 치료 부작용이나 일본 원전 사고 등과 같은 방사능 관련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소멸돼서 없어지는 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의료적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핵의학 검사에 대한 방사능 노출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환자에게 가능한 최소한의 방사능에 노출이 되게 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히 소아의 경우 각별히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핵의학 검사를 받아야 한다면 보통 다음의 절차를 밟습니다. 먼저 방사성 의약품을 체내에 넣는 것부터 시작되는데요. 표준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정맥으로 주사하는 방법인데 그 외에도 경구 섭취나 기체 상태로 된 것을 흡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뒤 정용 장치 안에 누워서 검사를 받으면 되는데요. 장치 안에 있는 시간은 대략 2에서 30분입니다. 검사에 걸리는 총 시간은 기다리는 시간에서 대략 2, 3시간 정도인데요. 검사의 성질상 장기에 필요한 약이 모이기까지 1시간에서 3시간 기다릴 수도 있고 검사의 종류에 따라서 주사를 하루 또는 2, 3일 후에 다시 내원해서 맞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흔히 사용되는 감마카메라 영상은 엑스레이처럼 평면적 정보만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스펙트 기법을 사용하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는 있습니다만
환자에게 나오는 미량의 에너지를 모아서 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스펙트 검사를 할 경우 X, Y, Z축 각각의 방향에서 영상을 모아야 하므로 굉장히 장시간이 필요합니다. 기존 핵계약 검사의 아쉬운 점은 첫 번째 방사능 노출, 두 번째 긴 검사 시간, 세 번째 장비 해상도의 제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 핵의학 검사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을 꼽으라면 환자에게서 나오는 방사선을 평판 모양으로 받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은 평면이 아니기에 신체 각 부분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받아낼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었는데요. 최근 이런 아쉬움을 극복할 수 있는 최신 핵의학 검사 기기가 도입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 회사에서 개발된 최신 장비는 환자에게 나오는 미량의 에너지를 받는 장비의 부위가 최신 반도체 소자로 바뀌어 그 감도가 5배 이상 증가하였기 때문에 기존 검사 시간을 절반까지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에게 사용되는 방사성 물질을 검사의 질을 유지하면서 최소화할 수 있어 방사능 피폭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기존에는 환자로부터 에너지를 받는 장비 부위가 2개였는데 이것이 이 최신 장비에서는 12개로 확장되어 환자를 둘러싸는 혁신적인 형태로 설계되어 있어 기존 감마 카메라에 비해 보다 정밀하고 정확한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살려 최신 트렌드인 정밀의학 분야에서 임상뿐 아니라 여러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안전성을 입증받은 핵의학 검사지만 검사 시 주사된 동의 원소의 배설 경로가 소변이므로 검사 당일은 소변이 옷에 묻거나 피부나 다른 물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임신부의 검사는 원칙적으로 금기이며 가임기의 여성은 검사나 치료 전 임신 반응을 검사해야 합니다. 네, 최신 핵의학 검사로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의 해상도 향상, 두 번째, 검사 시간의 단축, 세 번째, 새로운 검사 방법의 시도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영상의 해상도는 기존 핵의학 장비에 비해 2배 내지 3배 이상 상승하기 때문에 병변을 좀 더 민감하게 찾아낼 수 있으며 검사 시간 및 방사선 노출의 절반 이상 감소 등으로 환자에게 검사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장비가 가진 여러 한계를 넘기 때문에 임상의에게 유용한 여러 가지 검사 기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어린이는 핵의학 검사 후 방사선 배출 시간이 성인보다 더 오래 걸린다는데 사실인가요? No! 아닙니다. 어린이의 경우 핵의학과 전문의의 확인하에 일단 투여하는 미량의 방사선 물질도 양을 더 조절해서 성인보다 적게 투여를 하며 그 검사 방법도 유럽 및 여러 해외의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더 많은 방사능에 노출되지 않을까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핵의학 검사 전에는 금식해야 하나요? Yes, No 모두 맞습니다. 대부분의 핵의학 검사는 금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검사의 경우 암의 당대사를 본다던가 위장관의 출혈을 본다던가 할 때 정확한 검사를 위해 금식이 필요하며 그 경우 사전에 환자분들에게 교육을 해드립니다. 병원에서 핵의학 검사를 받아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먼저 당황스럽고 큰 걱정이 들 텐데요. 앞으로는 핵의학 검사라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핵의학 검사는 CT보다 방사선이 적고 무엇보다 검사가 쉽고 특별히 몸에 이상을 주지 않는 만큼 만약 의료진이 검사를 권한다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필요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핵의학 검사는 이름에서 연상되는 것처럼 방사능이 연상되기 때문에 탁과 의료진을 포함하여 일반인들에게 두려움이 앞서는 검사입니다. 하지만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맞춰서 핵의학과의 전문 인력이 조율한다면 환자 및 임상 의사에게 치료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신 장비의 발달로 검사 시간의 단축뿐 아니라 방사능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핵계약 검사를 받으시는 환자분들은 안심하고 진료를 받으셔도 됩니다.